일단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N의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네. 아. 아, TVN의 우리 예능의 왕. 그렇죠. 예. TVN 예능의 왕. 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예. 대형 개그맨이 있다면 예. 대형 PD님. 아, 그렇죠. 그렇게 해보죠. 뭐 진짜 이분이 아. 움직이면 네네. 대한민국 예능이 들썩거립니다. 아, 그렇죠. 예. 전 세계에 섭외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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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게 조용히. 그만. 그만. 아, 우리 저 나영석 PD 진짜 반가워요. 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봬요. 아니, 내 프로그램에서 영석, 나영석 PD를 본 거는 완전 이제 저기 조연출 때, 그죠? 그쵸. 저 완전 어릴 때는 막 다 막 네. 옮겨다니면서 뵀는데 이 형 프로 할 때 갑자기 나갔다가 뭐 또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나영석 PD가 메인 PD가 되시고는 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일단 저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좀 그 근황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제 그제 월화 신서혁이 첫 녹화 했었어요. 아 맞아 맞아. 아 그 기사 봤는데 그 지금 국내에서 뭐 녹화를 하신다고. 어떻게 녹화 잘 됐습니까? 네 녹화 뭐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요. 피디님이 이 정도로 재밌게 잘 됐다 하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오늘은 어떤 일과를 보내고 계셨어요? 어제 녹화 뜨고 들어왔더니 서울에 온 게 이제 밤 늦게 와가지고. 아, 늦게 왔구나. 네, 아까 점심때쯤 출근해서 여기 또 이번에 삼시세끼는 방송 중이거든요, 아직. 맞아, 맞아요. 그래서 거기 편집실 들렸다가 또 그 아이슬랜드 간 새끼라고. 아, 맞아, 그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편집실에서 또 담당하는 심수정 PD랑 얘기 좀 하다가 아니 진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이 TVN의 예능이 이렇게 진짜 꽃을 또 피운 데는 네. 우리 나영석 PD와 뭐 물론 또 나영석 PD와 함께하는 수많은 제작진들과 많은 그렇죠, 출연진 분들이 그렇죠. 계셨지만 뭐 진짜 어마어마한 또 공을 세우셨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나영석 PD가 이렇게 뭐 예능을 계속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 좀 이유라고 할까요? 많이들 좀 질문을 하겠지만 뭡니까? 진짜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나영석 PD, 네.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야, 좀. 왜냐면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중점을 두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얘기해. 강연 가면 이제 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요. 강연 가면 왜냐면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뭐 PD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이 되게 여러 가지 그래도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이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네. 이제 형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사실 전혀 없죠. 아니 왜요? 아니 나름에 궁금하잖아요. 나영석 PD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성공할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때 원래는 1박 2일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여행 프로는 당분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걸 막 이제 시도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욕 좀 먹더라도 하던 거 또 하자. 근데 솔직하다. 아 솔직해. 솔직해. 남들 봤을 때 좀 비슷한 포맷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네. 욕 좀 먹더라도 뭐 욕은 잠깐이니까. 네. 확실히 욕이 세긴 세도 잠깐은 잠깐이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또 잘 되면. 그렇죠. 네. 또 국내 여행을 오랫동안 돌았으니까 그래도 국내를 또 가면 그거는 정말 그건 나쁜 놈이니까 하지 말자. 해외를 가야 되겠다. 해외여행 가는 포맷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누굴 모시고 가면 가장 즐거워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아, 네. 이거다 이거.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네. 시작은 욕을 좀 먹더라도 내가 좀 잘하던 걸로 하자 했는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 우리 유호진 PD가 이제 이적을 해서 네네. 오늘 뭐 첫 방송이 된다고 네,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뭐 유키제도 살짝 좀 그 뭐 도와주러 왔었거든요. 네네네. 네. 유호진 PD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 좀 있습니까? 글쎄요 안 해봤던 거를 하고 싶다는 욕심 반.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영석 선배를 여기 와서 만났는데 네.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에. 약간 10%나 20%의 새로운 가능성을 덧붙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아, 얘기하세요. 예. 저는 사실 프로그램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시청률적으로든 솔직히 얘기하면 시청률이 솔직하다. 솔직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도 저희 세 명만 앉아있지만 여기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네. 다 그래. 걸고 있잖아요. 자기의 맞아요, 맞아요. 어떤 직과 커리어와 모든 걸 걸고 있고. 사실 형도 그렇고 내가 맞아요, 막 맞아요. 예를 들어 재석이 형한테 형 이번에 뭐 새로운 거 하나 같이 해요 그랬는데 잘 안 되면 이 형도 난감하고 저도 난감하고 그렇죠. 그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난감하고 서로 만나면 어색하고 좀 현실적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하자라는 좀 네, 얘기이신 좀,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저는 이것도 하나만 여쭤보고 예, 싶어요. 이게 라인스 피디님 프로그램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저분을 왜 섭외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막상 보면 아, 진짜 저런 매력 때문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캐스팅할 때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보고 좀 하시는지. 혹시나. 제가 봤을 때, 저 친구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저 친구를 섭외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네. 그 캐스팅하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솔직하네요. 솔직히. 왜냐면 솔직히. 물론 뭐 승환이 형과 혜진이 형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어울리시는 분이라서 캐스팅을 하지만. 더 잘 어울리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세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호님 거리를 두신 것 같아. 거리를 네. 절대 당분간 너랑은 지금 세호님 혹시 난석 PD는 요즘 또 미디어 환경도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좀 아니, 생각보다 너무, 질문 수준이 높죠? 너무 형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여기서 달라요. 우리가 나를 지금 여기서는 나를 다르게 봐야 돼, 영서가. 아니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또 우리 예능이 나갈 방향은 어디인가? 도대체 어딘가? 우리는 where?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세상이 진짜 빨리 바뀌고 있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1박 2일 할 때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구나, 한 9년 전이 그래,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예능 프로 뭐 하면 시청률이 뭐 성공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뭐 약간 그래. 이런 게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점점 그 파이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줄었죠, 그때 비하면. 예, 지금 사실 3% 넘어가면 우와 막 요즘 뭐 진짜 요즘 뭐 만세죠, 만세. 사실. 진짜. 그 정도 되면 엄청 잘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 1박 할 때는 뭐 한 20% 넘어야 한 대박. 그쵸? 그죠? 앞에 1로 시작하면 네. 아, 이번엔 열심히 뭐 안 했나 보다. 그 정도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요즘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TV를 안 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저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매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옛날에는 이제 TV밖에 볼 게 없었는데 요즘은 또 너튜브도 보고 맞아요. 무슨 OTT라고 불리우는 그런 플랫폼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네. 그래서 좀 놀랐던 게 이제 아이슬란드 간 새끼가 5분 편성이 돼가지고 저것도 네. 뭐 또 새로운 시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잘 모르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올드미디어에서는 경험이 그래도 10년, 20년 했으니까 그래요. 아예 더 늦기 전에 그냥 해보자.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편성도 파격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뭐 이제 인터넷으로도 좋겠다. 가능하게 한번 해보고 나영석 PD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보기 그렇습니다. 나영석 PD니까 그런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나영석 PD가 그만큼 했잖아요. 요즘 뭐 진짜 TVN 예능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TVN 예능이 그렇게까지 막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나영석 PD가 정말 잘한 거죠. 예. TVN의 왕이다. 아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수! 행다리를 쳐줘야 돼요, 사실은. 누가 행다리 쳐줬니, 영서가? 네. 우리 혹시 나영석 PD 개인적인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고민...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는 좋아해 주시고 기대를 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실패하고 잘 못하면
이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그 칭찬이 또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점점 그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막 이런 거 새로운 거 해봐요, 저런 거 해봐요 해와도 옛날에는 그래 뭐 해볼까 하다가 요즘은 아우 그거 했다가 괜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뭐 저거 했다가 또 이런 잘 안 되면 어떡해, 그렇게 회의를 끝내놓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쓸쓸해지고 씁쓸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뭐 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내일 가면 그래도 더 좀 새로운 거 해야지 하고 갔다가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방어적으로 자꾸 성공의 맛을 들여서 그럴까? 아 좋다! 지금 저 타이틀 나왔어! 나영석 성공의 맛을 보다. 아, 왜냐면 예전에 여정쌤이 저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뭐라고 있으세요. 그러셨어요? 너는 크게 한번 실패해봐야 진짜 좋은 인생이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근데 참 저 본인도 뭔가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욕구도 알지만 어떻게 보면 늘상 또 잘 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 진짜 완전 있어요 완전 에이. 아니 그럼 그걸 한번 왜냐면 PD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좀 이분들에게 좀 나영석 PD가 조금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게 좀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레비를 보면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찍고 내가 좀 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각오 하나, 이 두 개를 들고 오시면 왜냐면 하고 싶은 거에만 막 몰입해 있다가 괴로워지는 PD들을 저는 되게 또 많이 봤거든요. 저도 원래는 코미디 가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또 뭐 이런 형들이랑 또 버라이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재밌네? 또 해서 옮겨갔다가 또 리얼리티 쇼도 하다가 막 이렇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저는 PD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그런 유연한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럼 오늘 공통 질문을 한번 여쭤볼까?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 좀 영향을 끼친 대중문화 스타가 혹시 있어요? 나영석 PD는요? 저는 저는 요즘 호동형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강호동 씨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뭐 불편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 형은 저런 스타일이지 되게 제가 인간적으로 막 알고 싶거나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게 이 형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강호동 씨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갓 입봉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인연이 끊길 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어제 녹화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그 형이 이렇게 노랗게 분장을 하고 저기서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데 아 맞아 저 형이 옛날에 뭐였지? 나랑 1박 2일도 했었지. 그럼 그 전에 뭐였지? 그 전에 씨름 선수였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연예계로 들어왔다가 뭐 고생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다가 또 국민 MC가 되시고 뭐 재석이형과 막 같이 어쨌든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거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야 저렇게 많은 부침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아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제 갑자기 이렇게 코끼리 코도는데 묘하게 또 그럴 때 그 생각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그 오늘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본인이 주인공인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첫 자막을 뭐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영석 PD가 주인공이에요. 네. 글쎄요. 과연 점점점 물음표? 과연 그의 인생. 사실 예능 PD들이 없이는 못 사는 자막이 몇 개 있거든요. 과연이네요. 아 그렇네요. 과연 점점점 물음표. 한 편. 아 그런데 이때. 아, 아 역시 예능 PD다 보니까 예능에서 자주 쓰는 자막. 네, 인생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아 맞아요. 과연이네요. 과연. 아니 사실 이게 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이제 나영석 PD가 좀 그러시면은 뭐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여쭤봅니다.
우연히 만났으니까 한번 또 이 얘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얼마 전에 저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연봉이 작년. 아. 작년. 아니 그래서.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좀 미안. 아니 근데. 아니 내 주변에도 막 방송국 PD님들이 막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돈 좀 받았어요. 돈 좀 받았어요. 아니 그럴만해? 아 그럼요. 아, 그럴만해.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성과 아닌가요? 아니 네. 사실 뭐 여기 지금 TVN도 그렇고 그만큼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주는 네. 거죠. 네. 사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좋겠다. 매년 저렇게 그렇죠, 큰 그렇죠, 돈을 그렇죠, 그렇죠. 뭐 물론 근데 큰 돈이라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네. 뭐 연봉은 아니고요. 그날 뭐 그 기사 났을 때 제가 이제 지금 현지에서 먹힐까 하는 이우영 PD랑 당구 치고 있었거든요. 옆에 상암동에서 저녁 먹고 그래서 이우영 PD가 이제 자기 차례가 아닐 때 초크 치를 하고 기사를 눌러봤는데 그 기사가 이제 뜬 거죠. 걔가 큐대를 내려놓더라고요. 미치겠다. 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참, 그렇죠, 그렇죠. 예, 막 복도에서 어쨌든 후배들 만나고 해도. 아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 설명을 한다고 내가 뭐 그런 돈을 또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받기도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막 민망하기도 하고 뭐 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전체적인 상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조금 저희가 바로잡을 것은 굉장히 뭐 한 해 연봉이 아니고 연봉이 아니고 네, 그거죠. 예 네. 네. 괜한 얘기 또 꺼낸 거 아닌가 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편집실 어딘지 다 알아요. 들어가셔서 직접 할 수도 있겠네요. 직접.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한테 막 뽀샵하고. 네네네. 네.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아 그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